경북 영주시가 지난 19일부터 24일 서울 인사동에서 풍기인삼과 풍기인근을 전시 판매하고 내년 풍기인삼 엑스포를 홍보하는 전시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풍기인삼과 풍기인근 전시 홍보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비 성향을 분석해 향후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시 행사 기간 중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방문자 200여 명을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51세에서 70세 이하가 69.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30세 이하는 4.9%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풍기인삼과 풍기인근은 젊은 소비층을 타겟으로 먹기 쉽고 입기에 편리한 제품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은 인삼보다는 인견은 여름에 문턱에 들어서 5월 하순이 전시 홍보에 딱 좋은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아이러브 영주사과, 세척사과 400개 나눔 행사도 가졌으며 또한 19일 한국농수산유통단은 광고방송에서 영주사과 1만 상자 3kg을 단시간에 완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풍기인삼과 풍기인근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영주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판로 개척과 소득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